안녕하세요, 장희입니다. 오늘은 퍼셀의 픽셀 바이옴 원액을 준비했습니다. 민감한 피부엔 바르는 유산균도 좋다고 해서 저도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여행 다녀와가지고 피부가 완전 건조한데 컨디션 회복을 위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하시고 민감 피부에 바르는 유산균입니다. 신기하죠? 예, 바르는 유산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먹는 거 말고는 처음 들어봐서 신선했는데 제품 설명을 쭉 읽어보니 특허받은 고농도의 90%의 유산균 원액이 일시적으로 진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 자체를 강화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뚜껑 오픈하시고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 같은 가벼운 제형인데 효능이 확실히 좋아요. 왜 바르는 유산균이라고 부르는지 너무 이해됐고 민감성 피부인 제가 사용해도 진짜 좋아요. 흡수력도 좋고 확실히 톤업보다는 트러블 장벽 강화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손에 덜어서 흡수시키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특유한 향이 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퍼셀 픽셀 바이옴은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올라거나 진정 성분의 제품을 써도 효과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게 입소문 엠병탱이라고 유명한데 그 이유랄 것 같아요. 한번 쓰면 계속 쓰는 제품이라서 좋고 퍼셀에서 특허받은 유산균 발효물인데 무려 20억 마리의 밀리리터의 고농도예요. 자극받은 피부에 장벽 개선, 임상 완료까지 받은 효과가 확실한 성분이랍니다. 저는 아침에 발랐어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세안하고 바르고 있습니다. 편하게 바르시면 되고